안녕하세요. 네, 집하는 형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시 문학동에 나와 있어요. 오늘의 현장은 세대수가 많은데요. 총 3개동 8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신축 빌라 한 동이 아니고요. 3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주차장이 무려 120%가 나옵니다. 자수제 지하 주차장부터 지상까지 잘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인데요. 기준층이 무려 2억대가 두 세대밖에 안 남아 있고요. 복층을 찾을 건데요. 무려 복층 분양가도 3억대입니다. 입주금이 무려 5천만 원이면 내 집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빠르게 한번 전실 현관부터 만나보시죠. 네, 지금 전실 현관으로 와 있습니다. 무려 제 뒤에 키 큰 장이, 신발장이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여덟 칸이네요. 대형 신발장을 좀 보시고 계시고요. 전실 현관부터 좀 특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 해놨네요. 자, 전실 현관도 깨끗하고요. 여기가 스위치 버튼. 바닥은 포세린 타일. 디딤석까지 잘 해놨습니다. 안쪽 한번 들어오시죠. 아, 거실 조명부터 눈에 띄네요. 이게 과연 또 뭘까요? 아, 좋아합니다. 이런 거 뭔가 체스 할 때 하는 또 핀 같기도 하고요. 거실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3,400 나오는 거실입니다. 가시거리가 좀 있고요. 바닥은 다 강화마루로 좀 시공 잘 해놨고요. 소파는 딱 보시는 바와 같이 딱 4인 소파까지 딱 적당히 들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반대편은 TV 아토홀 자리에 베이지 톤, 아이보리 톤 좀 잘 해놨습니다. 대형 TV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에어컨이 방들도 다 있고요. 거실도 있습니다. 총 4대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층고 높이가 무려 3,400입니다. 3,400의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고요. 자, 영상에 이렇게 보시면 좀 아시겠나요? 3,400입니다. 개방감이 너무나 좋아요. 의자만 두시면 당연히 2인 식탁인데요. 여기 둘 때 쓰시고요. 식탁 자리는 4인 식탁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보시죠. 자, 주방 환기창이 일단 크게 보입니다. 너무나 좋고요. 기역자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랬을 때는 상부 전기 쿡탑, 상부장, 하부장 하이트성을 좀 맞춰드렸고요. 냉장고 자리는 아쉽게도 양면 냉장고, 2단 냉장고밖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요쪽에 뭐가 있죠?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를 세로 직렬로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 환기창도 크게 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안방 한번 보시죠. 안방 사이즈는 3,200 나옵니다. 주방에는 아쉽게도 냉장고 한 대인데요.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 또는 안방에도 다용도실이 있으니까요. 아무 곳에다가 또 한 대 더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도 안방에도 에어컨, 각 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먼저 보고 한번 갈게요. 네, 이쪽에도 수장 있다 보니까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도 가능합니다. 네, 파우더룸입니다. 대형 파우더룸이고요. 의자만 두시면 주문이 좋아하는 변신한 공간이죠. 자,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콘센트까지 있다 보니까 괜찮고요. 자, 뒤쪽에는 붙박이 자리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세 칸입니다. 총 여기까지 세 칸이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방 요청 한번 보시죠. 샤워 부스로 잘 들어가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부터 해서 수건장, 선반까지 잘 들어가 있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자, 이쪽 두 번째 방 한번 거시죠.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3,900 나오는 긴 직사각형 방이고요. 보시는 바같이 이렇게 시트임장 또는 붙박이장 짜셔서 넓은 드레스룸으로 또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방 한번 가보실게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2,700 나오는 방이고요. 이쪽에는 기본으로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성별 다른 자녀분들 있다 하시면 널찍하게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인 욕실 한번 보시죠.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욕조 시공 잘 들어가는 게 가장 제일 눈에 떴고요. 분화 선반부터 해서 샤워기, 수건장, 선반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복층을 한번 빠르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복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복층은 이렇게 키가 180인데도 안 닿습니다. 한 185 후반 키 크신 분도 안 닿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공간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맞게끔 수납 공간을 좀 짜셔서 붙박이장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린 자녀 키즈방, 우리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짐 많으신 분들도 위로 좀 올려도 될 것 같고요.
반대편에 보셔도 이렇게 공간이 많습니다. 심지어 기도 안, 아, 머리도 안 닿고요. 이런 공간을 좀 짜시면 어떨까 싶어요. 짐 같은 거 또는 이렇게 문 같은 걸 만드셔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가 또 있습니다. 와. 자, 오늘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이게 대형 테라스입니다. 이렇게 햇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찍고 있습니다. 네, 오전부터 오후까지 햇살이 가득한 집이고요. 기준층은 2억대, 2세대 나와 있습니다. 복층은 3억대니까요. 빠르게 한번 이렇게 88세대 단지형 한번 현장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